아가씨 좋겠다. 요렇게 아담하니 몸도 가뿐하고 허리도 쭉 펴고 살고 층계도 마음대로 내리락거리고. 아, 정말 부럽다. 나도 이렇게 아담하면 얼마나 좋아. 아휴, 정말 볼수록 이쁘고 아담하네. 아니, 이래 사람 몸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걸 갖고 놀려 그래, 응? 어? 하다못해 이 머리카락 하나도 이거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거야. 알았어? 아니, 오늘은 저희 안 놀렸단 말이에요. 시끄러! 너희가 의정이 마음에 상처를 줬으니까 그 성격 좋은 애가 그러고서 집을 나갔지? 다시 한번 몸매 가지고 뭐라고 해봐라. 그냥 내가 혼쭐을 내줄 테니까요. 그리고 니네들 잘 들어. 앞으로 할머니 얼굴 큰 거 갖고 놀리지 마. 뭐야 이거? 이정아, 야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? 너 괜찮아? 어? 괜찮아. 일로 앉아라. 그래,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, 의정아. 응? 내가 이 녀석들 아주 혼찌검을 내줬다. 응? 아니에요, 쟤네 잘못이 아니에요. 제 생각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. 그래, 나 젓가락 몸매야. 겉보기엔 이승이나 샤론스터보다 못해도 그래도 장점이 있어. 야! 너 엎드려 자지 못하지? 나는 충분히 이렇게 엎드려 잘 수 있다. 그리고 난 가뿐하게 뛸 수도 있어. 넌 줄넘기 못하지? 난 줄넘기도 할 수 있고 옷감도 덜 들고 식기도 편하고 얼마나 좋은데. 그리고 좀만 더 꼽았으면 좋겠다. 의정아, 괜찮아, 괜찮아. 어쨌든 니네 할머니 얼굴 얘기는 하지 마. 아우, 냄새 죽인다. 할머니 오늘 메뉴 뭐예요?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가슴이 다 울렁거린다, 가슴. 무슨 말 하지 마. 아, 저 의정 미안해. 나 가슴이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심장이 울렁거리는 거였구나. 마음이 울렁거리는 거. 마음이. 야, 정말 냄새 좋다. 할머니 오늘 뭐예요, 정말? 아이고, 오늘은 내 우리 의정이 기운 나라고 아주 특별 요리를 만들었다. 이게 닭 가슴 살로다가 만든 거야. 아이고, 이거 어쩌나. 내 이 요리를 하느라고 그냥 다른 반찬 마땅한 게 없네. 어떡하나. 괜찮아요. 의정아, 그럼 내가 계란 후라이라도 이렇게 하나 붙여줄까? 야, 이 자식아. 왜?